지금 시계에서 뭐라고 줬냐면은 라지 FX가 이렇게 줬다고. 그러면은 우리 그거 알지?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인테그라 A부터 X까지 FT DT라는 식을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? FX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. 오케이?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는 거야. 양변을 미분. 그러면 정확히는 어떻게 써야 되면 이렇게 써야 돼. 이렇게.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 좌변은 뭐라고 쓸 거냐고. 라지 F 프라임 X라고 쓰면 돼. 라지 FX를 미분한 함수. 아니지, 그게 아니고 얘를 바로 이렇게 쓰지 말라고. 이 두 관계를 이렇게 주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. 그렇지. 지금은 종착점에 가면 맞지만, 종착점에 가면 만나지만, 그건 마지막에 가서 너네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쓰는 거지. 중간에 착각하지 말라고. 왜? 그렇게 쓸 거면 문제에서 줘. 문제에서 준다고. 애초에 딱 이렇게 줘. 이렇게 준다고. 이렇게. 그러니까 주지 않으면 쓰지 말라고. 그전에는. 알겠어?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. 자, 그러면 오른쪽 미분했더니 뭐가 나왔어? FX가 나왔지? 오른쪽 거는 FX야. 오른쪽 거는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러니까 좌우변을 미분해야만이 이런 관계가 나온다고. 그전에는 절대 쓰면 안 돼.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. 절대 라지 FX를 그냥 스몰 FX랑 뭔가 아무 말도 안 해줬는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.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봐봐. 라지 FX를 미분했어? 그럼 FX네? 우변은? FX네? 헐, 이게 뭐지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. 그럼 이 식의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오케이? 라지 F 프라임 X를 절대 스몰 FX라고 마음대로 바꿨으면 안 돼. 자,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쉬워. 왜냐하면 이 함수 라지 FX 함수가 2차 함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라지 FX가 결국은 기울기만 주어지면은 X-1X-2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잖아. 그러면은 이제는 얘를 양변을 미분했을 때 FX라고 써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. 이제는 우변 미분하면 앞에 거, 이거 고배 미분 형태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X-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. 어차피 미분. 요거를 A로 묶으면 얘랑 얘랑 합치면 2X-3이지. 그래서 아까 F1이 3, 즉 1,3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1 집어넣어서 3 나온다.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는 3 이렇게 나오는 거지. 그래서 A는 얼마? 마이너스 3이네.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3, 2X-3 이렇게 되겠네. F0은 어떻게 되겠어?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? 9가 되는 거지.